하나님은 모두를 아름답게 새 출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9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표현은 귀에 바짝 대고 비밀을 속삭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친하게 얘기해 준다는 의미죠.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게만 비밀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를 받는 그 마음에 아마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비밀을 털어놓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되겠죠. 사실 사무엘도 이 사울이 하나님이 고르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하루 전날 그렇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1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울은 얼굴은 잘생겼지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열두 지팡에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약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게다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여호수아가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울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누구나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왕을 뽑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당대신앙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낳은 아들도 아니고 암나귀 쫓다가 갑자기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에게는 체험의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세상 기업도 엘리트 신입사원을 뽑으면 연수원에서 각종 힘든 일을 시키죠. 그리고 훈련을 해본 다음에 각자에게 맞는 그 임무를 부여하고 그래서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수한 외모에 효성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까지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회사에 입사한 것과 그렇게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체험의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당장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몇 가지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체험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째 증표가 2절에 나옵니다. 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생면부지의 이 두 사람. 두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사울도 모르는 그의 집안 사정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초월적인 것이죠.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듣는 장소가 어딥니까? 라헬의 묘실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의 엄마이자 평생 야곱의 사랑을 받은 아내였습니다. 이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을 낳을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35장에 있는데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식이 일생 이 슬픔을 슬프기를 바라면서 죽는 어머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죽었구나.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해서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내 아이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예. 결국 이제 암나귀를 다 찾게 되고 사울의 아버지는 이런 염려를 놓겠죠. 이제 자기 아들이 돌아오면. 자, 그런데 여기서 염려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잃어버린 암나귀 때문에 염려하죠. 또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암나귀도 찾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부름받음 받고 돌아오죠. 염려와 걱정이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이런 염려, 걱정,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징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사울에게 이제 암나귀 걱정은 그만해라. 세상 집착은 끊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집착을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만 바라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집착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겠죠. 세상 어느 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기름 부으심 받는 여러분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세상 걱정거리가 주님께 다 맡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표를 보겠습니다. 3절인데 자,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예배자입니다. 거기 보니까 떡을 가지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죠. 예.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마 이들이 희생의 예물을 드리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떡 두덩이를 줍니다. 왜 줄까요?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나 갖고 있는 소유물로 봐서 이 떡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한 떡입니다. 떡 세 덩이 있는 사람에게 두 덩이를 받는 것은 사울이 이제 제사장이 받을 떡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사울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사가
제사장과 왕 같은 그러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게 이제 구별이 되게 되는 거죠. 사울의 시대와는 달리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인 제사장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보다 더 겸손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표로는 아주 중요한 건데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표로는 몇 사람을 만납니까? 두 사람. 두 번째 증표로는 몇 사람을 만나죠? 세 사람. 그러면 이 세 번째 이 증표로는 몇 사람 만나나요? 악기를 표현하는 걸 보면 네 악기가 여기서 등장하죠. 예. 그러면 최소한 네 사람 이상은 만났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결과 만나는 사람들이 더 다양해지고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적으로 폭넓어지고 영적으로 많은 이 영향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과 교제를 나눈 겁니다. 부흥인 거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더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사울이 블레셋 군대의 영문에서 찬양대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은혜 받았다는 그런 얘기였죠. 최고의 응답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서 블레셋 영문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예배 와서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자복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겸손히 낮아져서 귀하신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님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영문입니다. 블레셋 땅인지 안방인지 구분이 안 되고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출발을 하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신랑 신부가 이제 이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행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결혼을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영, 새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도 정직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영, 또 에스겔 선지자가 새 마음, 새 영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 일터와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서 이 사울이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아키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 저 베냐민 집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산당으로 이렇게 13절에 올라가게 되는데 성령으로 덧입고 그가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변질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변화되었죠. 사울은. 근데 변질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쓴 정말 너무 멋진 사람 아니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변질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의 작은 이 아버지 역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암낙이 찾은 이야기만 하죠. 며칠 사이에 아주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가르쳐준 것 아닌데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7일간 굉장히 절제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해서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때로는 말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때 하지 않는 것, 침묵을 지키는 것, 그것도 정말 훌륭한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마음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지혜가 생긴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귀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단독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생긴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17절에서 25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 위한 제비를 뽑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백성을 부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입니다. 망대라고도 하는데 파수꾼, 이 파수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바가 바로 지금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을 왕으로 뽑는 하나님은 이렇게 왕으로 뽑는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사무엘의 태임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왕으로 뽑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렇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차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역의 왕을 뽑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 회개하고 기도해도 인간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금세 주님을 반역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어쩌면 담겨져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압제하는 손에서 건져내고 모든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우리의 왕을 세운다.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 지금까지 에벤에셀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내가 지금 왕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이 공적인 이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지 못하죠. 우습게도. 그래서 여호와께 묻죠.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죠?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런 자세한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 아마 그때 당시 긴장감이 되게 넘쳤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뭐 이렇게 선거하고 나서 막 투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뭐 본인이 뽑았든 안 뽑았든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되게 관심이잖아요. 전 국민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인간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상 찾고 보니까 인물이 어때요? 준수하죠. 다들 불평이 쏙 들어가죠. 사울은 안 되지 하다가도 이제 막상 준수한 애물을 보니까 만세를 하면서 되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만세수를 받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인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의 귀한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6절, 27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에게 이러한 귀한 일이 있었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이 유력한 사람들도 사울을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27절에 어떤 그러한 이 문구가 눈에 보입니까?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애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예. 이 불량배들은 사울이 뭘 우리를 구원하겠어? 베냐민 미지파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유다 지파라면 몰라도, 뭐 에브라임 지파라면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사울은 어떻습니까? 잠잠합니다. 예.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침묵도 하고 자기 주제를 알고 반대편이 있어도 말을 아끼고 잠잠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면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죄인 된 우리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면 화목의 직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왕이 무엇인지, 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왕이 무엇인지, 그런 걸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귀한 왕이 다스리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으로 왕을 세워서 많은 실패를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상 왕을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다 죽지만 그 영원한 왕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왕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내리막길 가는 길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가짜 왕, 또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세상적인 왕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생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십일조와 감사와 각양의 귀한 기도의 제목을 담긴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